직원을 폭행하고 잔인한 일을 시키는 등 엽기적인 사내 폭력이 드러난 양진욱 위디스크 회장. 사건의 관심이 직장 내 갑질에서 그에게 부와 권력을 쥐어준 웹하드 카르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개발자는 월 수익의 40에서 60% 정도가 불법 음란물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40%에서 60% 정도의 매출이 음란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신 마블 영화보다 조회수, 다운로드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몰카 같은 불법 음란물에 저작권자가 어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하드와 업로더끼리 모든 수익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헤비 업로더를 아예 회사 차원에서 관리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는데요.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필터링 업체, 그리고 돈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 간의 불법 유착 관계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 카르텔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겼고 특별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우면서 여러 오픈마켓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위메프에서 에어팟을 팔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런 한정 수량 미끼 상품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릴지 예측을 못해서 이번처럼 서버가 터지는 경우도 많고요. 몇 개인지는 말 안 해주고 깎은 가격만 강조하는 경우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50%로 팔면 뭐예요? 막 10개만 팔고 그러는데 꼼수 써서 퍼주는 척 노노노 괜히 사람 마음 흔들지 말라고요. 하지만 난 흔들렸지. 해외여행 갔는데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걱정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아시아나의 비행기를 유상 제공하는 협약을 2016년부터 맺고 있는데요. 네팔 대지진 때 국민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예산까지 짜서 만든 제도입니다. 탑승 시 발생하는 비용은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당사자가 나눠서 부담하면 되고요. 탑승객이 내야 하는 금액도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진대요. 작년 발리 화산 폭발 때는 인천 발리 구간의 최저가로 1인당 42만 원이 청구됐어요. 해외 나가서 위급 상황 믿을 곳은 영사관, 대사관 꿈잖아요. 영사관이랑 연락 잘하고 있으면 되겠죠? 집 앞 길거리 트럭에서 고기도 팔고 회도 팔고 생필품도 팔고 일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편의점입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30% 가까이 될 만큼 정말 초초초 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래서 주로 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이런 트럭 편의점을 운영해 온 거죠. 얼마 전엔 도쿄에도 생겼다고 해요. 편의점 천국일 것 같은 도쿄지만 아무리 인프라가 좋다고 해도 취약한 곳이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도쿄에도 노인 비율이 엄청 높은 히카리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이 편의점을 엄청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밀착 서비스라니 정말 배려 좋네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